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우두두두.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마지막 힘내갖고 18에서 20 끝내고 드디어 올림포 수도 빠이빠이. 자, 함무라비는 이름이에요. 자, was a king, 왕이었어요. 동격이 보호죠. 자, 어떤 왕이냐면 바빌로니아의 왕이었다. 자, 또 동격 썼어요. 이 사람 동격 좋아하네 이거. 자, ancient는 고대 문명 왕이었는데, 자, in present day는 현대 시절의 이라크. 자, 현대 시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자, near the end of his reign. reign은 여기서는 통치 기간. 자, 그의 통치 기간이 end, 끝나갈 무렵에 근처에서, 자, 함무라비는 이슈했어요. 그래서는 발행. 자, 발행했는데, 자, one of the 최상급. 자, written cause s. 자, 뭐냐면은 of law까지. 자, 그러면 글로 적혀진 법. 자, 좀 이상하게 되네요. 자, 리트는 글로 적혀진 코드는 법전이에요. 법전인데 법에 대한 첫 번째 예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리트는 과거분사, PP가 코드 수식. 자, 오브가 또 소유격으로 종속되고 있습니다. 자, in 어디에서면 in recorded 뒤에 명사 나오겠죠. history 명사 나왔죠. 그러면 어떠냐면은 기록되어진 PP, 그러니까 인간의 기록되어진 역사 중에 최초로라는 뜻이에요. 또 이렇게 수식 들어가고. 자, 위치가 말하는 것은 아까 함무라비가 발생한 법전이겠죠. 자, 이 법전은, 자, 스펠아웃이 무슨 뜻이냐면 똑똑히 말해준다. 자, 스펠아웃은 ABC를 똑바로 하나씩 articulate라는 표현이 있는데, ABC 하나하나 스펠링으로 말해준다 뜻이에요. 똑똑히 말해주는데, 자, 법을. 자, 법을 누구를 위해서? 그의 시민 를 위한. 자, 그리고 처벌에 대한, 어떤 처벌이냐면 for law breaker에 대해서. 자, law 법을 breaker, 법 위반. 자, 법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 the very concept. 저 바로 거죠. 강조용법이요. 자, 바로 그 개념. 자, 바로 그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of law. 자, 법의 개념이에요. 자, 어떤 법이냐면 that applies to everyone까지 또 묶여줘.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적용. 자, 모든 사람이 적용된다는 그 법의 개념은, 자, was 단수. 자, unheard, not heard죠. 듣보잡이죠. 자, 그러면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움. 명사형 때 novelty, 새로움이었습니다. 자, in 함무라비의 time에, 무슨 period로 가도 되겠죠. 함무라비 시절에는 예전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 웬 그때, 자, most society, most 복수명사, 대부분의 사회들은, 자, was govern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governed는 지배되었다. 자, 지배되었는데, 오직, only, 자, by a momentary impulse에요. 순간적인 충동. 자,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지배되었는데, 5분 후에 tyrannical 하면은 폭정을 하는 지배자. 자, 그래서 폭정이란 말은 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폭정을 하고 있는 지배자가 지 마음을 바뀌는 대로 지배되었다고. 이제 법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개념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 코드는 아까 나왔던 법정. 자, 그 법정 그 자체는, 그래서 itself가 들어가면 여기서는 강조용법이죠. 생략 가능하니까. 저는 그러나, 자, was extremely, 극도로, 뒤에 나오는 형용사인 cruel을 수식해줍니다. 자, cruel은 잔인한. 자, 잔인했는데, 자, by 현대 기준에 의하면. 자, 그래서 현대적인 기준에 의하면. 여기서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거의 시작이죠, 여기가. 자, 함무라비는, 자, prescribed, 여기서 처방하다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판결 내렸다 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자, death penalty는 사형. 자, 사형을 판결을 prescribe로 묘사했다고 할까? 자, 책이니까, 그래서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규정했다. death penalty를, 자, 사형을. 자, for even, 심지어, 작은 위법. 자, 별거 아닌 위법에 대해서도 사형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자인데 어떤 여자, who entered, 들어갔는데, bar, 술집에. 자, 그 다음 남자인데 또 어떤 남자냐면은, 자, refugee. refugee는 여기서 뭐냐면 피난민. 자,
자, 피난민에게 런어웨이 레퓨지는 또 명사로 썼네요. 피난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피난처에게, 피난처를 to 누구에게? 런어웨이 도망친 노예에게 피난처를 준 사람들도 사형이었단 말이에요. 와, 장난 아니죠. 자, 그 다음 부인인데 who left the husband. 자면 떠나는데 남편을 without good cause까지 나와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까지 가야 되네. 자, 그러면은 부인들인데 who left their husband. 남편을 without good cause. 그러면 특별한 원인이 없이 이렇게 떠났던 사람들 모두 다, 아까 전에 뭐 여자도 한 명 나왔고 이게 2번이었고요. 3번이었죠. 그래서 모두 복수예요. 자, were subject to. 자, subject to capital punishment가 여기서는 사형인데 subject to를 대상이 되었다. 사형. 자, capital punishment 사형에 대상이 되었다. 저 완전 그냥 골까죠. 완전 너무 법에 의해서만 다스렸죠. 자, 왕의, 자, scribes는 왕의 서기관. 자,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왕이 말하는 걸 적는 사람은 적었어. 자, 법을 어디에다가? on black stone pillar에. 검은색 돌기둥. 자, 검은색 돌기둥에 적었고, 대선 이 검은색 돌기둥은 저것스, 자, dedicated. 원래 헌정되었다 뜻이죠. 헌정. 헌정되어지는 게 뭐냐면 바쳐진단 말이에요. to God of Justice에. 그러면은 정의의 신. 자, 정의의 신에게 바쳐졌고, 자, 그리고 이 기둥이, 자, displayed, 전시 되었는데, in public은 대중에게. 다 보란 말이에요. 자, in the inscription. 자, inscription은 새겨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 속에, 아까 그 기둥에 새겨진 말에 속에서. 자, 함무라비는 called on. called on에 의해서는 on이 붙으면은 요청. 했다. 자, all coming generation. 모두 coming에 의해서는 future예요. 다른 단어 쓰면은. 그래서 다가오니까 미래. 자, generation은 세대. 자, 미래 세대에게. 자, to observe가 해서 관찰하다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는 준수 하는 것을 요청했다. 자, 지금 컴퓨터가 좀 삐리리 하네요. 모든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자, 그러면 목적으로 전 오브절브 하라고, 그래서 준수하라고, 자, 따르라고 법을. 그리고 not to예요. 그래서 to 똑같이 썼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called on, called on 하고 해서 to 1번 썼어요. 여기 to 오브절브를 요청했고, 그 다음 not to 2번 요청했어요. 자, 얼탈하지 말라고, 바꾸다. 자, 바꾸지 말라고 법을. 자, of the land. 그 그래서 land란 말은 자기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나라의 땅에 있는 법을 바꾸지 말라고. 자, 위치는 이 법이에요. 위치인데 I have given. 내가 주었던, 나는 여기서 함무라비가 주었던 법을 바꾸지 말란 말이에요. 자, 미래 왕들도, 자, 함무라비가 말하기에 must 동사 원형이죠. 자, 미래 왕들도 삽입절 함무라비가 말하기를 must keep 해야 돼. 동사 원형 유지해야 돼. 자, 규칙인데 법의 규칙을. 자,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이죠. 자, 갑은 지배 하기보다는. 자, according to는 또 따라서죠. 자, 지배한다, 지 맘대로 하지 말라 그랬죠.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은, 자, 그들의 자신의 충동. 자, 자신의 충동에 따라 하지 말고 내가 준 법에 따르란 말이에요. 자, the notion은 명사 형태 주어로 개념. 자, 개념인데 that 어떤 개념? 자, 지배자들이 could not randomly change the law 까지 묻고, 또 governing their citizen까지 또 이렇게 묶을게요. 단수 워즈입니다. 자, 어떤 게냐면 지배자들이, 자, randomly는 임의적으로, 자, could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not입니다.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법들을. 어떤 법이냐면 앞에 나오는 법을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의 뜻이에요. 관계. 관계가 능동의 뜻이라서 여기서 어법 분사구조에 ing 썼다는 거. 어떤 법이냐면 governing 지배. 자, 지배하는데, 자, 그들의 시민을, 자, 그들의 시민을 지배하는 법을 임의적으로 이 통치자들이 못 바꾼다는 개념은 어땠다? was revolutionary, 혁신적인 개념이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법치라는 말이 없었죠. 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죽어, 내 말이 곧 법이야, 이게 아니라 세상이 좀 바뀌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 좀 잔인했지만. 자, 그래서 두 단어로 형용사로
요약하자면은 자 여기서 보다시피 명사형 들어갔죠. newness는 새로움이죠.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cruelty 잔인함입니다. 함으로 두 단어로의 명사 형태로 지금 함무라비의 코드 오브 라는 법정이에요. 법정, 법령을 이걸 주제로 잡았고요. 빈칸 늦게는 이게 예전에는 없던 것이 나왔으니까 revolutionary, 혁신적이라는 단어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일치불일치 문제에서는 후대 통치자는 더 좋은 법으로 바꿀 수가 없고 무조건 내가 한 말을 따라라. 내가 준 법을 그대로 해라. 나중에 안 따랐겠지만 처음엔 무서워서 1세대, 2세대 정도는 따랐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림푸스 1권. 자, 소재를 함무라비가 이 사람입니다. 우리 무섭게 보이는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수업이지만 들어주신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초의 법전 함무라비.